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SS 드랜더스, SS 드랜더스와 롯데 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14차전 경기 사직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캐스터 김동현이고요. 박정타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위원님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예, 힘들어요. 예, 힘든 게 너무나 보여서 예. 처음에는 어려 보인다, 뭐 젊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요 근래에 좀 확 좀 수명이 줄어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서 한쪽으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아파요. 아침에 가슴 아파서 일어나면 예. 가슴이 이게 이 침으로 찌르는 듯한. 네, 침으로 찌르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울증.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 아, ABCD님 오늘 경기 잘해도 짜증 날 것 같노. 김세현님 안녕하세요. 김윤호님 안녕하세요. 미미와츠님, 미나님, 백년지기님, 당리동 강씨님, 김현호님 그리고 키거님, 원인 롯데. 저렇게 독한 분도 가슴이 아프시다고요? 네, 가슴. 김윤호님 사람이 독한 게 아니라 그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독기가 나왔을 뿐이지 여린 분입니다. 본인이 막 뛰고 싶을 거예요. 네, 이틀 게임이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뭐 정말 가슴 아플 충분한 게임이 아니었나. 아... 팬들은 훨씬 더 또 속이 상해서 가슴 아프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죠. 또 저는 그저께 좀 피해가긴 했습니다만. 직격탄을 맞았어요. 네, 캐스터가 좀 다른 사람으로 하면서 그런데 네. 위원님은 정말 가둬놓고. 마치 정말 사육하듯이 사람을 이렇게 들들들들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강해진 것 같아요. 좀 더. 네, MBC가 MBC를 뭐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반드시 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SSG 랜더스가 와 오늘 총력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방금도 그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의 아픔을 주는지 어쨌든 지금 플레이오프에 1, 2 선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팀은 지금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는데 롯데자이언츠만 패넌트레이스 그냥 매일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선발 앤더슨인데 와 박세웅 선수도 물론 굉장히 믿음직합니다만 와 앤더슨이 만날 때마다 썩 좋진 않았거든요. 아, 요즘은 용병 투수들이 괴물 투수들이 팀마다 한 명씩은 있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앤더슨을 볼 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병을 볼 때 와 잘 던진다, 잘 긁힌다. 오 진짜 공이 좀 숨어서 나오네. 아 공 빠르네. 근데 앤더슨 들어올 때마다 왜 제가 KBO에 있어? 약간 이런 그런 얘기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하나의 괴물 투수도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와이스 한 명 있고 예. 이제 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앤더슨이 있고 약간 앤더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와이스에 비해서는. 그런데 괴물은 막 근데 두 투수 다 네네. 아, 그 투수들을 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한화랑 할 때도 만나고 이제 1, 2차전 또 하면은 또 다 만나겠죠. 구승 2패입니다. 구승 2패. 구승 2패. 지금 그것도 3.50이고.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예. 지금 직구가 150이 넘는 투수고 완급 조절도 가능하니까 이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어제 그제 조금 부진했던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좀 더 예. 집중을 해야 되는 오늘입니다. 그렇죠. 예. 예. 박세웅 선수가 최근 또 손성민 선수와 합을 맞출 때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또 팀이 어려울 때 위기에서 좀 건져냈던 좀 토종의 이스로이스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항상 박세웅 투수가 먼저 나오면 키플레이는 박세웅입니다. 네네. 네. 오늘 전준호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네. 박세웅. 아, 전준호보다 더한 키플레이어군요. 네, 저 SS치는 저는 주신수를 잡았거든요. 아. 왜 하필 조카입니까? 그냥요. 네. 지금 아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니요. 비전문적인 아닙니다. 말씀을 하니까 주신수 선수도 지금 시합은 2번 타자하고 똑같이 아, 굉장히 예. 잘해줬거든요. 전준재나 주신수 2안타 1타점에 굉장히 요즘 호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신 정준재 그리고 최정 에레디아 선수가 아마 오늘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레이에스와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아, 제대로 붙었죠. 둘이의 예. 용병 싸움이. 그리고 또 홈런이 많은 팀이에요. 아, 그리고 저 SSG 랜더스파크 라이언스파크보다는 랜더스파크하고 조금 더 좀 거리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또 이해해 줄 만한데 그런데 네. 사실 그만하십시오. 무서워요. 예. 어제 게임은 네네. 사실
우리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삼성 팬들이 워낙 많아서 네네. 일단은 제가 심한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는 못 드렸어요. 예예. 예. 예. 근데 뭐 어제 사실 라이온스 파크라면 넘어갔으면 몇 개 더 넘어갔어야 되는데 디아즈 선수의 3런이 결국은 이제 하나 넘겼는데 확실히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실 이 삼성 팀을 삼성 구단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게 운동장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선수를 키워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지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얼마만큼 내년에는 전략적으로 구장 이용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성담장이라고 하는 철조망을 일단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은 거포를 좀 영입을 해서 저희 담장을 좀 치워버리고 진짜 거포 경쟁하면 뛰어들지. 어제도 성담장 맞고 떨어지는 공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어저께 게임만 봐도 삼성 구장하고 차이가 3개 정도 홈런이 더 나왔을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의 이 모습은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있으니까 사실 장타를 막 만들어내는 타격 연습 자체는 상대적으로 덜한다는 거.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홈런으로 늘 이제 엎어지는 경기가 많았다는 거. 그렇죠. 팀 칼라가 완전히 바뀌는데 어쨌든 이 선수들을 감독의 재량이니까 네네.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운동장 부분도 많이 바뀌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 거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홈런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기세를 올릴 때 홈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야구 팬들인데 어제도 아, 한 점 막 황성민 선수가 뺑뺑 돌아가지고 한 점 냈는데 뻑 쳐가지고 3런 타가니까 그냥 뭔가 분위기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부산의 정서를 봤을 때도 어쨌든 초반에 3회에 7, 8점을 치고 있더라도 네네. 항상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홈런이.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주루 플레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원아웃 주자 1, 3루 깔아놓고 와 주루 병살은 처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적 난국이었죠. 수비도 바로 잡고 깔끔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뭐 외야에서는 툭하면은 저그를 하고 하여튼 아 어제 그저께는 이제 더 이상은 예, 그런 경기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실수 안 하고 그렇죠. 주로 할 거 주로 하고 점수가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확률은 그냥 거기서 맞추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봉황대기 결승전이라 생각하고 뛰어야 됩니다. 네. 네. 우리만 봉황대기고요. 네. 저쪽은 메이저리그였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이 수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아 힘들었어요. 예 네. 네. 오늘은 좀 안 하겠죠. 예 네. 안 해야 됩니다. 예 그 네.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는데 한 각도에서 VAR을 하니 그 부분에서 팬들이 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VAR도 계속 뭐 아웃카운트 두 개를 윤동희 선수가 먹었는데 아 진짜 오늘은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니까 좀 VAR이 확실하게 좀 나오겠죠. 확실히 스포티비하고 MBC하고 카메라 잡는 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네 진짜로 네. 또 그러니까 글러브하고 발하고 같이 있는 화면이 한 세네 군데에서는 잡혀야지 그게 비디오 판독이 확실히 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비디오 네. 판독이 두 개 다 제가 보는 눈은 육안에서는 세이브 같았었거든요. 네네 네. 뭐 하여튼 지나간 일이지만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조건들은 어제와 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SSG 랜더스 하지만 굉장히 좀 절실해요. 절실하죠. 네, 삼성 못지않게 SSG 랜더스가 절실하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한판. 예예. 예. 또 회사 자체 내에도 좀 라이벌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 라이벌 대결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더더욱 굉장히 선수들이 집중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는 진짜 신기한 게 9회 말에 최소한 악에 바쳐가지고 마지막까지 응원을 막 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가시는데 한 9회 초쯤 삼성 라이온스 막 여기서 불빛 들고 막 축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미리 나가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저는 어제만큼 초라해 본 적 진짜 팬들이 초라했습니다. 초라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야 이거 우리 팀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 라는 게 아니라 진짜 뭘 해도 자꾸 막 부끄럽고 뭐야 막 이런 그러다가 팬들까지 막 이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상대팀 비하하고 그렇죠. 예, 어디선가 막 롯데 바보 막 이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나가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팬들도 많이 안 왔어요 지금 삼루 쪽에. 그렇죠. 네. 어제 삼루 쪽은 꽉 찼어요. 정말 오랫동안 응원하고 갔거든요. 네. 동태님 위원이 반갑습니다. 미스터 박님 어서 오십시오. 지수산 팬들만큼은 부끄럽게 하지 마라 ABC리니.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선수들 정말 각성하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안 봐야지 하면서 오늘도 보고 있는 나를 보니 미치겠습니다. 리차드 딘 앤더스님. 예. 저도 읽어드리니까 좋네요. 네. 자주 보이는 분들은 자주 오시면 예, 반가워요. HS방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라도 초고치고 아웃금지, 병살금지. 어제 충격에서 이제 정신 차리는 중이라고. 직관 오는 관중들 자부심 좀 느끼게 해줘라. 그렇죠. 예. 윤재영님. 그래요. 두 분 오늘도 잘생기셨습니다. 역시 낮 경기의 이 조명이 확실히 좋아요. 전 지더라도 계속 보려고요. 다신 안 봐. 하더라도 또 언제 시작하지 하고 찾아보고 있어요. 미미와치님. 그렇죠. 이게 참 중증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중증이에요. 네, 중증입니다. 네. 네. 참 큰일이죠. 네. 한성호님 롯데 화이팅. 미스터방님 햄버거는 어떻게 했냐고요? 햄버거 오늘 못 먹고 좀 뒤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게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에 맞춰 있어서 5시 반 정도 먹어야지 좀 되는데 오늘은 좀 일찍 먹으려니까 좀 안 넘어가네요. 네. 내 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마약 롯데. 한화 지고 있어요. 한화 지고 있어요. 아, 예. 여전히 그런 거 따지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올해는 너무 이렇게 승부들 팀들 보면 이 더 이기기 쉽지 않는 그런 구조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와서 수년이 되고 뭐가 돼서 수년이 되고 해서 잔여경기가 제일 많은데 막상 잔여경기가 이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틀 3일에 한 번씩 하는 팀에는 뭐 1선발 2선발 툭 하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렵네요.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좌우지간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예, 네. 끊어야 돼요. 좌우지간 끊어야 됩니다. 예. 자, 오늘도 왔다고 오소희님. 아, 맞다. 그 사인볼 낄낄님하고 오태니님 그 두 분이 아직 전번을 안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전번을 좀 보내달라고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다가 예, 그거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사인볼 송승중 선수 사인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내드린다고 꼭 좀 남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꼭 예.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낄낄님이 요즘 안 들어오신다고 그 보내는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오늘과 내일은 추신수의 은퇴 경기, 그 우리 조카의 은퇴 경기인데 네네. 시합은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그렇죠. 은퇴 경기라고 네. 해서 꼭 져주고 그렇죠. 이런 저주. 거 그런 부분 그런 거 기념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어쨌든 추신수 선수 혼자만큼은 좀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가 은퇴군요. 네, 은퇴. 아, 한 시대를 진짜 풍미했던 대단한 선수인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어마어마했고 참 추신수 선수 대단한 게 SSG라는 팀이 만들어지고 와서 그냥 우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참 쉽지 않단 쉽지가 말이죠. 않고 어쨌든 네. 한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호락호락 받겠죠. 오자마자 네네. 우승을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국에 대한 문화를 지금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SSG를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도우려고 하는 준비의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춘 선수가 우리 감독님 뭐 위원님 말 맞다나 이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이렇게 야구를 시작해서 또 딱 데려와서. 여기에서 뭔가 우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에 갔다 온 선수가 레전드가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있었다면 야 우리 진짜 이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이 자부심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생겼을 수도 있는데 롯데에서 추신수와 이대호와 같이 이렇게 하는 코칭 스태프들 막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제 계속 SSG로 이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거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은데 일단은 지금 당장 잘해야지 뭘 외국에서 데려와서 뭐 우승도 노려보고 하겠죠. 삼촌 네.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뭘 붙어보자는 건지. 삼촌이 이제 머쓱했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미안해. 왜 그래. 조그만 게 이라면서. 많이 컸다 이러면서. 예, 예. 아, 그 그림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예. 예. 백년지기님, 예, 뭐
웃으면서 얘기하겠지만 아 진짜 속 돌이켜 보면 조금 속은 살짝 네. 쓰리는 이야기네요. 네, 진짜 속이 썰어요. 네, SJY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려보아요. 네, 달려봅시다. 예. 자 지금 시간이 4시 54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라인업은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윤동희 선수가 이제 오늘 라인업이 잠시만요. 라인업 상관없이 그냥 지금 보여주는군요. 자 황선민, 고수민, 손호열, 레이에스, 전준호, 나승현, 윤동희, 박승욱, 손선민 어제랑 똑같아요. 예. 윤동희 선수가 좀 극복을 했겠죠. 그렇죠. 어제 와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두 번이나 이제 비디오 판독에서 안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주루사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국민들의 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